네, 안녕하십니까. 선진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고차 딜러가 이제 매매 상사로 상품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딜러 생활 초창기 때는 이 매입 세액 때문에 아주 그 혼동이 왔을 때도 있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깜빡 잊어먹고 이제 뭐 중고차를 사오는 과정 중에 딜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 하다못해 뭐 공산품 외에 어떤 그 농촌에서 나오는 어떤 뭐 농수산품들도 세금을 낼수 있죠. 하지만 이제 농산품들은 면세 대상이 많죠. 그리고 모든 공산품에 한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에다가.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한 부가가치세 10%를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만 어떤 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뭐10%다 적용을 받지만 뭐 개인적인 경우에는 뭐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이 자동차 자체가 물론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사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제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단, 이 매매 상사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법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올 때 반드시 세액을 지불하거나 세액을 포함해서 사오거나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딜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차를 사올 때이 비사업자 차량을 사올 수가 있겠죠. 이 비사업자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에요, 개인. 자기 이름 앞으로 일반 사업자나 뭐 면세 사업자나 사업자가 없는 분들, 그분이 바로 개인이 되겠죠. 그분들은 현재 매매 상사에서 110분의 1이라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법인이지만 그 차주 이름 앞으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 상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입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 되팔았을 때 다시 그분에게 뭐 계산서를 끌어줄 수도 있고 매출로 떨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증상에 해당 차주가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매매 상사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전이 됩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 차량을 매입할 때, 그래서 중고차 딜러는 항상 차를 사올 때 등록증에는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주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사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위의 경우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고, 밑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예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죠, 사업자. 자, 사업자도 일반 과세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면세 사업자는 반드시 그 면세 사업자 사본을 받아야 되고, 이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던지 또는 비사업용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부와 일반 용도란이 비워져 있는 일반 개인 인감 증명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자 차량을 가진 분이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경비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차를 팔때 딜러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이 차를 사업 용도로 사용을 했고 부가가치세 10% 내고 그걸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딜러한테 차를 매각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딜러 또한 반드시 끊어와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근데 안 끊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왜안 끊어주시는지 저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차량 매매 금액에 포함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별도는 아닙니다. 또 손님들이 이 세액을 별도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자기가 주고 끊었지만 그만큼 경비로 사용을 했고 이 차를 사용을 해왔으니까 판매하실 때는 포함으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세액을 드리는 거 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 차량은 사업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세금 계산서 포함으로 차를 매입해 와야 되고
비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용도란에 비운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첨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법인 차량, 법인 차량을 상사 이전을 할 때는 일반 개인한테 뭐 매도할 때 쓰는 법인 관인계약서는 그 계약서 우측 상단에 보면 매도용, 매수인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업소 보관용, 이전 등록용 이렇게 우측 상단에 계약서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 전용 계약서를 항상 써야 됩니다. 법인은 딜러가 이제 착각할 수 있죠. 법인 사업자 거 차량을 매매 상사로 매입하는데 개인용 매도 매수 양도 계약서에 작성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법인은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장이 사인을 해서는 안 돼요. 법인은 반드시 도장을 받아야 되고 개인 차량은 사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고차 딜러가 매매 상사로 차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 세 가지 내용, 비사업자 차량 매입, 두 번째로 사업자 차량 매입, 세 번째로 법인 차량 상사 이전, 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딜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사업자 차량을 세액을 뭐 못 끊어 왔다든지 아니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든지 딜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마진가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매매 상사도 투명하게 세액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